내 마음을 너 때문에 가서 삽. 와 씨. 어디여도 물론 체크.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희망 에드머입니다. 드머드머 에드머 어미드머. 자, 여러분 어제 제가 이제 그 링거투혼으로다가 공연을 아주 성공적으로다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생일 파티 성공적으로다가 마무리를 지었고 많은 분들께서 와주셔서 이런 생일 파티 없어 이거. 성원이가 짱이야 역시. 그래서 저는 와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린데 또 이것도 제가 분명히 난 빈손으로 오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두 손 빵빵하게 들고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선계 물봉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가 봐요. 저희 또 케이크를 주셔가지고 이 케이크를 먹으면서 이제 좀 선계 물봉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크 잘 먹을게요. 서건이 같아. 이거 첫 번째로 이게 있어요. 가지 인형. 예, 가지 인형이랑 쓰던 거 아니냐. 1,000원짜리 다이소 컵 양준원이 2,0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니스프리 클렌징 티슈. 뭐 돈 들어있나? 양키 캔들 크랜베리 처튼이 양은 두머님 제일 좋아하는 향이라서 샀어요. 초콜릿 선물 개봉하면서 입심할 드시라고? 죄송한데 오늘은 입심심할 때 이거 먹을 건데 한번 봐주면 안 돼? 가지 인형 두머님이 가지가 닮아서 꽈루. 예, 꽈뚜루님 5만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퉁인가? 진짜면은 10만원 대박이야. 자, 이거 양키 캔들 깔게요. 아, 이거 클린 코튼향이라고 하지. 이것도 제가 좋아하던 향인데 이거 약간 빨래향?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린스 냄새? 다른 스웨이베. 이거 좋은 향이에요. 편안한 향. 이거는 얘가 제가 좋아하는 크랜베리 처튼이 향. 네.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냠. 아, 꽈뚜룸님, 아, 5만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찐총 맞네. 10만원 쓴거 보니까 찐총 맞네. 뜨거워, 아 뜨거워, 뚜루베 사랑, 십자가의 컬링과 뚜루베 대가리. 우와, 대박이야. 직접 만든 오르골인데요. 겉에 붙어있는 스킨 디아모스가 가습 효과를 해준대요. 같이 들릴 밤도 잘 쓰시고 젤리랑 초콜릿도 맛있게 드세요. 제가 오르골 근데 좀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뭔가 제가 그 예전에 코엑스나 이런 데 가면 막 문구 파는데 오르골 막 놓여있잖아. 그 뭐 노래 종류별로 맨날 가면 막 돌려봐. 노래 그 오르골 소리가 좋으니까. 근데 이제 돈 주고 사기는 싫었지 뭔가. 그리고 립밤 일본에 지금 립밤 좀 바를게 지금. 자, 다음 이거는 콜라겐 초콜릿이에요. 예, 콜라겐 초콜릿 먹고 피부 좋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거는 시청자가 준 건 아니고 다이노티라고 이제 테이스티머니 제 노래 피처링 했던 애 그 친구가 어제 와서 두고 가더라고. 예. 이거 뭐 벨트예요? 예, 제가 사실 벨트가 없어가지고 잘 됐긴 했어요. 다이노티 노래도 많이 들어주세요. 어 뭐야 이게 동대문 밀리오레 12,000원? 자, 다음 거는 어 이거 그거네. 도밀팩이네. 이건 말이야 물티슈지 그냥. 우와 제가 뱀띠거든요. 예, 뱀 모양 목걸이 있고요. 우와! 선물 마음에 안 들어서 갑분싸 될까봐 갑분싸 방지용으로 3만원 넣어놨습니다. 잘했어. GX1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그 도밀팩이네. 어 이거 뭐야 에드머 이 개. 어? 이거 뭐야? 이거는 나선용 맞지? 이거는 나선용이고 이거 지원이네 그럼. 지원아 고마워! 아 나선용도 고마워. 이거 도밀팩 이거 맛있죠? 예, 제가 좋아하는 과자입니다 이거.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자 다음은 이거. 이게 뭐야? 아 약통이네 약통. 귀여워. 자 후시딘 있고요. 바스코 있고요. 면봉 있고요. 그리고 파스랑 소독약. 이거 일회용 소독약 면봉으로 돼 있는 거. 그리고 로시덴. 어디 삐끗했어요? 목이랑 어깨는요? 괜찮아요? 뼈는 안 부러졌죠? 나가 뒤지세요? 그리고 이거는 큐자임 위장관 기능 조절 작용아대. 요거는 감기약 요즘 무리해도요? 이건 뭐지? 기분이가 좋아지는 약이라고 써있는데 주의사항 먹지 마세요. 이거 그거네. 코카인이네. 뭐야 이거? 실수했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실수했으면 자책해야지. 이거 나 심심할 때 기분 좋 아, 기분 나쁠 때마다 이거 하나씩 까보면 되겠네? 알약편지 이거 나 몰랐어. 처음 알았어. 이거 그럼 그건가 혹시? 한번 읽었으면 꿀꺽 삼키는 건가? 그 사전 예전에 찢어가지고 먹듯이? 사용설명서는 뭐야? 이거 봐봐요.
상처 났을 때 흐르는 물에 상처를 씻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뿌립니다. 열이 날 때 나가 뒤지세요. 선물을 준비하다가 라이브 방송을 놓쳐버렸네요. 드머님하고 같이 카운트다운을 하고 싶었는데 다시 보기로 보던 중에 너무 아파 보여서 놀랬어요. 너무 걱정이네요. 이게 다음 거는 타다 스타일 옴무 XTM 스타일 옴무에서 나온 올인원 엑스퍼트 스페셜 기프트 세트. 아 이거 올리브영에서 뭐 이렇게 세트로 묶어가지고 파는 건가? 발렌티노 데이 그걸로다가? 아 또내니 5만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 노래 불러. 생일이라고요 오늘? 나랑 하루 차이 나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팩 뭐 두 개 들어있고요. 펜 세 개 들어있고요. 급하게 꾸겨놓은 듯한 편지 하나 들어있습니다. 저는 구독한 지 3개월밖에 안 되지만요. 드머님 매력에 푹 빠져버렸어? 콘서트도 보러 갔지만 너무 시크해서 놀랬어? 이 개... 가? 라고는 안 써있습니다. 에그타르트는 드세요? 이거 혜진... 씨가 넣은 거예요? 현진은 은영인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 혜진이가 은영이 먹으라고 준 건데 이걸 여기다 넣었다고? 은영이 너무해! 자 이거는 예, 룰 사이구 샴푸 있고요. 샘플 그리고 매일매일 순하게 고맙습니다. 잘 쓰도록 할게요. 다음 거. 아 이거 시연이가 준 거예요. 오빠 안녕하세요. 저 시연이에요. 저는 오빠 없으면은 제 인생도 없어요. 저는 그냥 죽어요. 셔츠 입은 게 너무 잘 어울려서 예, 셔츠 샀습니다. 어 이거 그거다. 이거 제니베이커리인데 이거 어 이거 근데 한국에 정식 수입돼요 이제? 이거 원래 못 구해가지고 홍콩 가가지고 사 먹던 건데 이거 뒤에 정식 수입 그거 스티커 붙어있네. 메이드 인 홍콩 써있고. 세븐일레븐에 판다고요?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구나. 제가 남색 셔츠예요. 예, 잘 입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있는 거 맞아요? 누가 보냈는지 먼저 볼게요. 선린이구나? 혜린인가? 분명히 뭐지 얘? 이거 저 뮤직 로머 뮤직비디오 출연했던 그 댄서 네, 그분이거든요? 네 모자 잘 입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자, 다음 거는 서엑스진님이 주신 거예요. 대박이야! 스타벅스에 5만원 충전해서 주셨대요. 고맙습니다. 이거는 피자 모양 에어팟 키링. 고맙습니다. 이거는 뭐지? 여봐라! 개 ***냐! 대보시게 관상가 양반!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안녕하세요 드모 오빠. 기체 후 일양만강 하셨나요? 먼저 너무 생일 축하드려요. 이제만 30세가 되셨네요. 흑자가 뭐 이렇게 생겼어? 아 나는 이거 보고 이게 무슨 뭐 예술 작품인가 이러고 있었는데 예, 뒤에 내가 있네요. 예, 이렇게 그림 또 그려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거 보고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지? 서건이의 생일. 예, 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네임 우드. 아는 분이 공방. 공방이 뭐야? 공장 방귀? 공방 운영하셔서 하나 부탁해 듭니다. 깔끔하고 너무 이뻐요. 꺼보겠습니다. 예, 에드머라고 써있는 아 이거 말한 거구나. 이거를 요 받침대에 올려가지고 쓰는 예, 저 뒤에다가 뭐 전시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카레입니다. 치킨 카레 같아요. 분홍색 카레를 선물 받아서 먹어봤는데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매운맛이 단계별로 있는 카레여서 드셔보시라고 3개 샀습니다. 다음은 이거예요. 아 도영이구나. 예. 오빠 반응이 궁금해서 마리모를 드리려고요. 큰 유리병에 자갈 먼저 담고 물 넣기 전에 작은 피규어랑 플라스틱 통에 담긴 마리모 넣고 물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빠 없으면은 저는 죽습니다 그냥. 자 이런 식으로 뭐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야 이 마리모 이거 그거네. 무슨 뭐 감정을 표현하는 돌덩인가? 죽소 마리모. 마리모 밥이 있어요? 이 새끼가 밥을 먹는다고? 이게 뭔데? 너 뭐 말해봐. 개새끼. 마리모의 전설. 전설까지? 옛날 일본 아카노스 부근의 한 부족 족장의 딸이 평민 신분의 용사와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는 막... 자 다음 거는 아 이거 남성분이 준 거네. 아 손희승씨 나 이 사람 누군지 얼굴 알 것 같아. 안경 쓰고 나한테 여자 아이돌 좋아하는 아이돌 있냐고 물어봤던 사람인 것 같아. 형님 지난번 11월 11일 IER 단독 공연 때 왔던 손희승입니다. 나이는 올해 23입니다 저는 이제 드머님 없으면은 저는 죽어요. 아 러쉬를 또 사주셨네. 허마마
자, 러쉬 스프링워시 샤워죠. 네, 스피어민트와 멘톨이 정신을 번쩍 들게 하고 시원한 샤워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이거 샤워 겔인데 머리에 감아도 되나? How to use,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싶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용 방법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귀 기울여 보세요. 얘기해봐. 뒤질래? 이거는 뭔가 달콤한 그런 느낌 내고 싶을 때 자기 전에 이거 쓰고, 네, 아침에 잠 깨는 용으로는 이거 쓰면 되겠습니다. 러쉬 스프링워시 마지막 승물이에요. 뭐가 이렇게 커? 이거 혹시 애플 맥북 프로 15인치 프로 옵션? 소니의 A6400에 렌즈는 칼자이즈 렌즈? 대박이야. 이거는 뭐, 이거 그래피티 되게 이쁘다. 이거 뒤에 전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에드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사람 이름을 안 써놨어? 이거 누가 준 거야? 자, 다음 거는, 야 도영아 기분 안 좋냐 오늘? 수아님 5만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 완전 올드네. 완전 올드팬이네. 몇 년 전에 버스킹 할 때부터 저를 봐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아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 쇼핑백은 슈프림, 예, 옷은 리바이 스트라우스. 예, 리바이스라고 하죠, 줄여서. 이거 뭐 자켓이라, 자켓인가? 남방인가? 이쁘네요. 예, 잘 입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입어볼까요? 아이, 얘들아, 돈 좀 줘봐. 잘 어울려요? 괜찮아요? 야, 아, 옷 슈프림 콜라보예요. 아, 진짜로? 와, 진짜네? 여기 슈프림이라고 써있네. 대박이야. 나 슈프림 옷 처음이에요. 태어나서 처음이야. 이거 너무 비싼데? 너무 비싼데, 이거? 아, 미친. 배터리 다 됐어. 배터리 다 됐어. 아이씨. 자, 오늘은 선계 물봉딸 2탄,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계 김하엑스늘님, 예, 바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발렌타인데이에 택배를 보냈을 것만 같은 그런 비주얼이군요. 예, 이 조개 초콜릿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씨.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어느 나라 말이지? 태국 거 마루초 멕시칸 스파이시 땅콩 과자. 마루초라고 하면 일본 아니야? 다음 땅콩 과자 있고요. 자, 땅콩 과자 두 번째 있고요. 가자! 로스트 매니지먼트 시티즈, 에, 셔츠가 있어요. 자, 그리고 편지가 들어있는데 편지에 무엇이라고 적혀있는가? 너와 나 오늘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 안녕하세요, 저는 그거예요. 자, 다음 택배는 성함이 OX현님. 정말 그렇게 써있어요? OX현? 우리 씨X기 잘 부탁드립니다.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대? 자, 그리고 다음 거는 또 이런 정성 에드머 오늘 생일. 자, 그리고 이거는, 예, 제 푸사 해놓은 거. 자, 그리고 이것은 뾱뾱이를 깜빡하고 안 써서 이렇게라도 포장해 둡니다. 정말 미로같이 포장해 두셨네요. 대박이야! 에드머 컵입니다. EDMMER 하트. 학교에서 만들었어요. 이쁘게 잘 써주세요. 잘 쓸게요. 고맙습니다. 편지가 세 개나 들어있는데 이 중에 하나는 100% 현금이죠. 석원이 용돈 다음에 더 챙겨줄게라고 여기 딱 써있죠. 5만원짜리요! 5천원이네? 대박이야! 5천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제가 끝나고 따로 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편지. 자, 다음 택배 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엑스휘님께 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제발 팟캐스트 좀 그만 보내. 이거는 또 보나마나, 예, 저희 아버지 갖다 드리라고. 이제 이게 강원도에 사는 꼬맹이가 한 명 있는데 팬미팅 때도 왔었어요. 꼬맹이가 있는데 걔가 이제 항상 팟캐스트를 보내줘요. 이거는 에드머님 아버지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해서, 미안한데 저번에 보내준 거 내가 다 먹었어. 수고. 자, 이것은 뭐죠? 와, 오, 이거 유리 같은 건데 여기다가 이제 뭐 그림을 그려서 코팅을 했는지, 이거 그 메이드 바이 유 앨범 자켓을 이제, 예, 우리 어린이 스타일대로 재해석한, 어떻게 보면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목도리, 예, 추울 때 쓰는 거. 안녕하세요, 드면 저 강원도 삼척에 사는 김대위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저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죠? 기억해, 이 새끼야. 그리고 쇠고기 미역국 라면 4개 입인데 과연 몇 개가 들어있을지. 예, 확실히 4개는 들어있는데 일단 그 중에 하나는, 예, 이미 개봉이 돼 있어요. 안에 면 보이죠? 역시 우리 대위는 생각이 있어요. 아, 바카스 때문이라고 이거? 아, 이게 무거워서 이거에 눌린 거야? 자, 다음 택배는 정엑스혜진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막 이것저것 보내주셨는데, 우와, 스타벅스다! 싱글 피넛 버터 쿠키, 오버액션 토끼. 네, 이거가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 스타벅스 매니아인가봐. 뭐 다 스타벅스로 포장돼 있어요. 자, 이번에 이거 진짜 스타벅스 아이템 같은데? 맞네! 오, 스타벅스에서 이런 걸 팔아? 아, 미친 카메라! 오, 스타벅스에서 이런 거를 팔아요? 향초인데, 살구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나는, 그런 겁니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크리스탈 라이트 가루약 같은 건가? 네, 잘 먹도록 할게요. 네, 면자보기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그때 찐만두 할 때 티셔츠로 했더니 답답하셨는지 네, 이거 보내줬어요. 면자보기 타다! 이것도 향초에 이거는 비누향 네, 이런 거 들어있어요. 자, 뚜껑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아, 잘 쓰도록 할게요. 제가 향초도 좋아하니까. 다음 끝은 임엑스 연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파손 면책에 동의하셨어요. 자, 일단 네, 거의 뭐 그레이트 티처 오니즈카를 방불케 하는 에드머의 자화상. 근데 나는 이런 모자가 없는걸? 너 도대체 누굴 보고 그리는 것이니? 그리고 네, 기저귀 하나 들어있고요. 자, 그리고 슬레이트가 들어있네요. 알파 테이크 원 에비 마크. 왜 이렇게 뻑뻑해? 아, 고맙습니다. 예, 잘 쓰도록 할게요. 자, 그래 다음 택배 하겐다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설마 하겐다즈 본사에서? 으이그 으이그. 자,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호주 워킹 홀리데이 출신인가봐요. 죄송한데 여기 머리카락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베스킨라빈스 어머님께서는 외계인이시다 안에 박혀있는 초코볼이나요. 맛있게 드세요. 굉장히 느끼해 보이는 치즈 라이스 크래커즈 호주 치토스입니다. 한국 치토스 생각하고 사먹었는데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거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자, 다음 택배 는 여러분 이거 100%다. 이거 맥북 프로 15인치 고급형 풀 옵션이다. 이거 자, 이제 열면은 네, 하얀색 맥북 박스가 이케아에서 왔는데요. 자, 일단은 블랙 진생 골드 네, 하이드로겔 마스크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거는 이게 뭐죠? 전자레인지 데울 때 그릇 위에 덮는 뚜껑이래요. 네. 아, 이런 거가 있구나. 이런 섬세한 선물 정말 감사합니다. 자, 다음 거는 이것 때문에 택배 보내요. 만두 찔 때 티셔츠 깔고 찌신 거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주문했다. 아, 그때 많이들 충격 받으셨나 봐. 많이들. 다음 거 이건 대형 칫솔이 있나요? 아, 이거 필요했는데. 이거가 진짜 필요했는데 뭐냐면은 냄비나 이런 거 뜨거운 거 잡는 거 간단지게. 오, 이거 그리고 이제 뭐 이걸로 인형놀이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대박이야! 롯데백화점 삼. 아, 씨. 내 마블. 윤엑스음님,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엑스음님.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택배 여러분들의 사랑이 담긴 선개 물봉딸 개봉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대단한 저지만, 예, 항상 이렇게 선물 보내주시는 거 정말 이제 감사하게 잘 쓰도록 할 거예요. 정말 저는 진짜 이런. 잠깐만. 나 지금 눈물 나가지고. 아, 씨. 눈물 하려고 그러는데 카메라 꺼지네.